자, 이번 시간부터는 창구 실무 법률 요약 강의가 되겠습니다. 7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각 장마다 한 문제가 출제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장이 보면은 거기 예금 거래, 상대방 거래 가지고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 부분이 논점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저 뒤에 가 보면은 한 5장 정도 가 보면은 이제 예금주의 사망과 관련한 그 상속 문제, 그다음에 양도 문제, 양도가 아마 거기, 그 다음에 질권 설정, 요 부분도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아홉 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문제가 어디에서도 출제가 될지, 그거는 뭐, 우리가 1장에서도 뭐한 문제가 더 출제될 수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본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도움될 만한 문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전부 다 반영을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금 계약, 예금 거래의 성질. 자, 은행법에 의하면은 예금 계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별단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업무가 있다. 부수예금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썼는 거니까,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은 요 부수 업무 자리에 요거 신탁 업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탁 업무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은행법에 의한 수신 업무 해가지고 예금, 별단 예금, 부수 업무 이렇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금의 종류에는 또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다음에 적립식 예금, 거치식 예금, 뭐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별단 예금, 조금 있으면 또 별단 예금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수 업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요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 업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예금 계약의 법적 성질. 아,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돈을 보관하는 거냐, 여기 이제 법적 성격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통일이 되었죠. 소비 임치라는 겁니다. 소비 임치인데, 왜 우리가 소비할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물건이면 소비가 안될거 아닙니까? 근데 금전이기 때문에 가치를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 임치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예금자가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은행이 이를 성낙하여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소비 임치 계약이다. 그다음 이제 소비 임치 계약 중에서도 이게 민사 계약이냐 상사 계약이냐, 민법적 적용을 받느냐, 상법 적용을 받느냐 이야기했죠. 상사 임치 계약이죠, 당연히. 은행은 상인이니까 은행과 체결한 예금 계약은 상사 임치 계약이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거를 왜 우리가 논하는 거니까, 소멸시효 같은 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는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10년이죠. 상사는 5년이니까 5년 외우셔야 됩니다. 2번은 제법 중요하죠.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선관주의 의무라는 건데, 이 선관주의 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개념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거죠. 보통 그 사람이 그냥 요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줄에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 및 그가 속하는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말한다. 은행원이라면은 보통 요 정도의 주의는 있어야 된다. 뭔가 막연하지만 있단 말이죠. 그 의무에 위반되면은 우리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죠.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선관주의 의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상 임치의 경우에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느냐 이 아이거든요. 공짜로 뭔가를 보관하는데, 요게 민사의 경우에는 없어요. 요게. 근데 우리는 지금 상사의 적용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사의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2번,
민사 임치의 경우와는 달리 은행은 임치물에 대하여 주의 의무가 가중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부합계약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약관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약관에 의해서 체결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하죠. 요게 단답형으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요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느냐. 그럼 이제 부합계약이란 말이죠. 자, 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정형화해둔 일반 거래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인가? 정답은 부합계약. 자, 2번 예금계약은 은행이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점에서 부합계약이다. 그렇다면 이제 약관 내용 명시하고 중요 내용 설명해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약관에 대해서는 따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3번 각종 예금계약의 법적 구조.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기본서에 이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긴 합시다. 보통 예금, 저축 예금, 반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아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롭다. 오전에 맡기고 1시간 후에 찾아도 되잖아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은행이 승낙하면은 되기는 되죠. 양도도 할 수 있고 질권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가보면은 이런 게 다 금지하도록 돼 있죠. 나중에 또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기예금. 역시 소비 임치계약은 소비 임치계약인데 예치기간이 약정되어 있다. 따라서 약정한 만기일 이후에 거래처가 청구하면 은행이 지급하지만 만기일 이전에 만약에 고객이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때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 은행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기한의 이익은 은행. 따라서 당연히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만기일 전에는 예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은행에서 봐주죠. 그거는 법적으로는 은행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이 돈이 필요한 거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만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에 응해주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별단 예금. 자, 각종 금융거래 수반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일시적인 보관금 등을 처리하는 예금 계정이다.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다 다를 겁니다. 뭐 이런 거고. 당자 예금은 요거 출제가 참 잘 돼요. 다음 중 당자 예금의 법적 성격이 뭐냐? 단답형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맡기는 거고 또 금전 소비를 임치하는 거니까 요 두 가지가 합해진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혼합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엄수표의 직업사무처리의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금전소비 임치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요거는 따로 알아. 제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기본서 뒤에 요런 것들이 단답형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뭔가를 강조하면은 아, 저거는 기본서 뒤에 있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혹은 중요한 거구나. 요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상호 부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검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 시에 부검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거래처는 부검을 납입할 의무 부담하고 은행은 중도 또는 만기 시에 일정한 급부. 서로 간에 이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 그러죠. 뭐 이런 건데 상호 부검은 뭐 그렇게 출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 기본서에 소개는 돼 있으니까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정기적금, 월부금을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입하면 만기일에 은행이 계약액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이고 증권적 예금은 아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받아들이면서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방식이죠. 그 법적 성질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또 실물거래 방식하고 그 다음에 통장거래 방식이 있죠. 요거 두 가지 다 유가증권 매매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 가 없어요. 둘 다 이제 유가증권의 매매인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통장 거래 방식은 유가증권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이제 유가증권을 판 게 아니고 다시 그 유가증권을 은행이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유가증권 매매 말고 다른 게 합쳐진 혼합 계약이라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임치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가증권을 필요로 하니까 요물 임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을
아시라는 거죠. 1번은 유가증권 매매가 맞고 2번은 유가증권 매매 플러스 요물 임치 계약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2절 예금 계약의 성립. 요것도 제법 중요하죠. 왜 중요한 거니까 예금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고객은 은행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한 권리가 생기느냐.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금 계약은 언제 성립되느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부 단답식으로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외우셔야 돼요. 1번에 창구에 와서 예금을 입금한다. 그러면은 은행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 예금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 단답형으로 외우셔야 돼요. 2번 점외수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동그라미 1번은 대리권이 없는 경우이고 동그라미 2번은 대리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아와가지고 은행에 와가지고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납직원이 확인한 때입니다. 확인이 안 됐으면 아직 예금계약은 성립 안 됐으니까 이 도중에 뭔가 횡령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은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아직 예금계약이 성립 안 됐으니까 그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은 대리권을 가진 자가 했을 때는 이때는 현장에서 그 예금을 받았을 때죠. 그럴 때 확인한 때입니다.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확인한 때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차이가 발생하니까 꼭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3번 ATM 요거는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른 때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른 때 그거 요거는 이제 학설 대립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정확하게 외우시고 그다음 이제 정권유에 의한 입금 역시 우리가 이제 전부 약관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정권의 경우에는 그 정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나고 밑줄요 결제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결제를 확인했을 때 그다음에 2번은 오히려 자기합수표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부도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를 앞당겨줘도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예금 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입니다. 요거 꼭 외워놓으십시오. 자기합수표가 간혹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자정권 입건의 경우에는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정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입니다. 결제를 확인했을 때. 2번 자기합수표는 또 다르죠. 입금 적시인데 자기합수표는 자정권보다는 타정권이 출제가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원장의 입금 기장을 마친 때 요거를 꼭 포인트로 잡으시라는 거죠. 자, 계좌 송금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입금 기장을 마친 때 그다음에 2번 정권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정권유 뭐 자정권 타정권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관으로 왔네요. 자, 약관. 자, 이 약관은 이게 독점법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84년도. 그다음에 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가 요게 이제 약관에 대한 일반법이죠. 약관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법이 많습니다. 뭐 할부 거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약관에 대한 특별법이고 이제 요게 약관에 대한 일반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죠. 자, 약관이 계약대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합의는 묵시적 합의라도 가능하죠. 그래서 꼭 명시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약관 내용 명시해야 되고 3번 중요한 내용. 요 3번은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이마저도 계약의 성질상 대량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설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그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2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약관 내용을 명시했는데 우리 계약에는 이런 이런 약관이 있다 이렇게 알렸는데 그렇다면 4번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청구하면은 교부할 의무가 있죠.
있죠.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기본서에는 그게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계약 내용이 공정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가장 해석하는 데 약관에 있어서 해석의 가장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자, 이 뭐니뭐니해도 약관은 해석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정형화되어 가지고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하는 그 원칙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1번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자,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해. 요게 사실은 약간 달라요. 요게 객관적 원칙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거 니까 객관적 해석은 요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 일반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요게 이제 객관적 해석이고 통일적 해석은 무슨 원칙인 거니까 이게 요거는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요거 붙여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런 말이고 그다음 2번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전제가 뭔가니까 애매모호한 약관 조항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작성자가 이거를 잘못 작성했으니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자, 기업과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이제 약관이 있는데 1조, 2조, 뭐 3조 등등 있는데 약관에는 보니까 지금 A라고 돼 있다. 근데 당사자가 합의는 어떻게 했는 거니까 B라고 합의했다. 그럼 이때는 이 약관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근데 2조는 C, 3조는 D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합의가 없다. 그러면은 이때는 약관 조항이 적용되겠죠. 요런 거를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금 거래 약관. 모든 은행은 통일적인 약관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채택과 시행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2번 약관의 이원적 체계, 단계별 약관 체계.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거는 당의 상품이죠. 당의 상품의 약관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보니까 규정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예금별 약관이죠. 예금별 약관.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보니까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기본 약관이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은 당의 상품이다.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마다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출제될지 여러분들 보면은 약관이 제일 유력하죠. 그래도 물론 앞에 예금 계약의 성립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예금 거래의 상대방, 먼저 자연인과의 거래.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누군가가 은행 와가지고 예금을 하겠다고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무조건 바꿔볼 일이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그래도 봅시다. 자,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자연인 아무 제한이 없다는 거죠. 단지 예금의 종류에 따라 가입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2번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 제한 능력자가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사실은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객관식 저 할 때 말씀드리고요. 자, 이럴 때 당좌 예금 거래는 요거는 위임 계약이죠. 아까 위임계약하고 뭡니까? 혼합계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혼자서 체결할 수가 없죠.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좌 예금 거래는 제한 능력자가 단독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미성년자 한번 넣어보시죠. 지금은 만숙 19세를 기준으로 하죠. 만 19세 미만의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 하고 싶으면은 법정 대리인이 아직 19살이 될 때까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으니까 직접 부모가 직접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취소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부모가 다 살아있다면은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 A, B가 지금 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만약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아직 18세 미성년자다. 그럼 얘가 C라고 했을 때 상대방 D와 뭔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동의 없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취소권이 발생한다. 요거하고 무효하고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혹시 무효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틀립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니까 무효는 이거는 가만 내버려둬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취소라는 것은 요 매매 계약이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죠. 이 계약을. 그럴 때는 가가지고 예외적으로 요 계약을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계약은 처음부터 이거는 무효가 돼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 우리가 이제 취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무효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는 무효는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취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요거는 이제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취소권이 소멸을 떼어버려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소권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효로 확정되죠. 그럼 이게 이제는 다시는 취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무효하고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무효 사유고 어떤 경우가 취소 사유냐. 이거는 그때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입법가들이, 저 국회의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옛날 민법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 사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취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입법가들이 결정하고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그러면은 이 미성년자가 맨날 자기가 어디 나가가지고 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부모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민법에 가보면은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예외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외가 용돈 조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3번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이게 용돈이죠. 이 용돈 가지고 얘가 버스를 타던 뭐 중국집에 가서 뭘 사 먹던 이런 거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그 용돈 가지고 은행 와 가지고 예금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계약이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 미성년자가 은행에 와서 예금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인은 요거는 조금 설명을 요하죠. 요거는 옛날에는 요거는 금치산자라고 그랬어요. 표현이. 요거는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고 그랬죠. 근데 표현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말을 안 쓰고 이렇게 피성년, 피한정 이렇게 하죠. 요거는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면 딱 뭐 제일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하루에 이제 24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정신적 능력이 요거는 지속적으로 결여돼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건이 다르죠. 그리고 요런 요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피성년 후견 선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촌까지거든요. 친족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돼요.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까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친족들이 안 하는 경우에는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민법에 가보면은 검사가 청구권자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공익을 대변한다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에 청구권자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어요. 이 참 특이합니다. 지방자치장도 청구권자가 된다. 요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그럼 이래갖고 이제 선고를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는 이 사람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요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일상용품 같은 일용품 있죠. 요런 거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잠깐 이 사람이 그 하루 24시간 내내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용품 같은 거는 편의점에 가서 뭐 산다든지 이런 거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취소가 안 돼요. 그다음 요거는 뭔가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예전하고 동일해요. 예전하고 동일한데 법원에서 요 사람이 요런 정도의 범위의 행위를 할 때는 요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요렇게 만약에 정해주면은 이제는 요 경우에는 이 사람은 혼자서는 못하죠. 예전하고 동일하다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럴 경우에는 혼자 못하고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때 후견인의 동의를 안 받고 혼자 멋대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이게 이제 정신적 제약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신적 제약일까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이야기한다. 근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심판하지는 않으니까 누군가가 청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 할 수 있고 혹시 이 사람이 혼자 가서 뭔가를 한다면은 후견인은 가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다만 가정법인이 정한 범위 이내의 법률행위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아까 예외가 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피한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는 바 이때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대리권 행사 후견인은 이 좀 특이해요. 원래는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지는데 요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법 별도로 수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대리권이 인정이 안 돼요. 한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십시오. 자, 3번에 대리인과의 거래, 1번 대리제도. 대리가 뭐예요? 행위를 한 사람하고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이 분리되는 현상을 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자, 제가 저 사람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임의 대리인이죠. 요게 이제 임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라는 거고 법정 대리는 법에서 당신 대리인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이죠. 그게 이제 여기 지워버렸습니까? 미성년자의 부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은행에 누가 대리인이 왔다. 이 사람이 임의 대리가 왔다. 그러면은 통장상의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붙어 있는 자, 뭐 확인해야 됩니까? 본인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는 필수죠.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인지, 이 사람이 대리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자, 법정 대리는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인,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친권자가 있고 친권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면 후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친권자인지 후견인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인. 후견인은, 이렇게 이제 후견인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 이 사람이 후견인이라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후견 등기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 부재자는 이 사람이 당분간 행방불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재자는 누군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예정해가지고 이때까지 이 사람 재산 좀 관리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 제도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은행 예금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선임 심판서가 필요하겠죠. 그런 이야기고. 자, 그럼 이 사람에게 사망했다. 그럼 유언 집행자가 있다든지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있다면 이때는 유언 집행자는 이 사망자의 유언장이 필요할 것이고 상속 재산 관리인은 역시 법원의 선임 심판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거죠. 자, 3번에 예금의 중도 해지와 예금 담보를 근거로 해서 대출해 줄 때, 자 이때 예금 약관상의 면책 규정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안 돼요. 또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주의 의무가 가중되니까 위임장 이외에도 반드시 대리인이 만약에 왔다면 본인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중도 해지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아니거든요. 위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 해지는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받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자, 외국인과 예금거래의 성립과 효력은 당사자 간의 중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미줄요. 행위죄의 법률에 따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상속의 경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다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외국에 갔다 상속이 일어났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를 것이냐 혼인도 마찬가지 뭐도 마찬가지 불법행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규정하는 법을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섭외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섭외사법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국제사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에 가보면은 다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요 말은 예금의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금을 하면 행위지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률에 보니까 외국인과의 거래할 때 별도로 제한 두는 게 없더라는 거죠. 돈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2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거주자라면은 원화 예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외국한 은행과 얼마든지 예금 거래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